고급스럽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 테라스 난간 부분도 뭐 이런 복도 느낌들이 상당히 심플하죠. 작은 집 제품들이 조명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거실면 정말 농막 하나의 사이즈가 나오는 정도. 네, 충분히 뭐 쾌적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렇죠. 천장에다 등을 달지 않고 벽등을 활용해서 호텔 느낌이 나게끔. 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1층 네. 테라스인데 안방에서 바로 이제 바라보는 네. 전망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앉아 있어도 예 맞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예. 거죠. 자, 제가 한 1년 반 만에 네, 충주에 있는 주식회사 작은 집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아, 지난번에 찍었던 이 제품 그리고 이 제품 이 조회수가 누적이 한 1000만이 넘어갑니다. 네, 1000만 뷰가 넘는 아, 그런 조회수를 나왔던 모듈러 주택들인데요. 자, 오늘은 이겁니다. 23.5평형의 세컨하우스로 딱 적합하게 제작이 된 세컨하우스 모듈러 주택인데요. 캠핑 지역에서 한 1년 반쯤 전에 찍었던 작은 집의 파비앙이라는 네, 세컨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그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1, 2층 합쳐서 23.5평형의 세컨하우스형 모듈러 주택이고요.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출시를 했습니다. 이 데크까지 포함하면 쪽이 넓어지죠. 자, 가격을 한번 여쭤봤더니 요 주택 가격만 한 1억 2천 선이고요. 기반 공사 플러스 정화조 운송비 뭐 기반 다 포함한 가격이 한 3천만 원 추가돼서 한 1억 5천 선에서 제작이 완료되는 네, 그런 세컨하우스용 주택입니다. 자, 요즘에 세컨하우스 관심이 많으신데 이 제품 과연 어떻게 내부가 꾸며져 있고 외부는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자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뿐입니다. 작은 집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회사 작은 집 김은석입니다. 누적 조회수가 거의 2천만 뷰 가까이 지금 네. 막 되고 있거든요. 자 반응이 되게 뜨거웠죠. 네, 많이들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충북 충주에 있고요. 네. 신림면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파비앙. 네, 뉴파비앙 네. 정확한 명칭은 뉴파비앙이라는 제품이고요. 네. 그 총 면적은 23.5평. 네. 1층은 17평, 네, 1층 2층은 6.5평, 6.5평 이렇게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도 가능하겠지만 네네. 목적이 이제 세컨하우스, 네. 소형 별장 뭐 그런 개념이 더 강한 거죠? 저희 회사 설계 개발 의도는 네. 1차적으로는 세컨하우스에 중점을 둬서 개발이 진행이 됐던 제품이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약간의 설계 변경, 면적 확장을 통해서 주거용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그런 설계 방향으로 제작이 된 것들입니다. 제가 실내를 잠깐 봤는데 네네. 고급스럽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 2층의 어떤 테라스 난간 부분도 저렇게 네. 유리로 해서 훨씬 더 네, 고급스럽게 뽑아냈고 이게 모듈러 주택이기 때문에 예, 각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운송을 하는 거잖아요. 네.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네네. 몇 개로 나뉘죠 이게? 1차적으로 4개의 모듈로 나뉩니다. 4개의 모듈로? 네, 4개의 네. 모듈로 나뉘고 뭐 모듈러 주택의 단점 요소로 존재할 수 있겠죠. 이런 큐브형으로만 제작이 가능하다는 네네. 근데 요즘 워낙에 디자인 추세 자체가 이제 모던 박스 느낌들 디자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크게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일단 뭐 운송이 가능해야 되기에 디자인 한계는 분명히 조금 존재하긴 합니다. 네, 미미 단점부터 미리 말씀해 주시면 넘어갔습니다. 경량 목구조 형태의 네네. 주택입니다. 모듈러 주택. 여기 나뉘는 부분 보면 요 앞부분도 하나 나뉠 것 같고요. 네네. 여기 한 맞습니다. 모듈 나뉠 것 같고 네. 뒤에 한 모듈 나뉠 것 같고 네. 저 위에 한 모듈, 네. 4개 모듈이고 반대쪽에 또 한 모듈이겠죠? 반대쪽에 작은 모듈이 이제 옆으로 이제 붙게 되죠. 그렇게 해서 4개의 네. 모듈로 트럭이 4대가 운송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운송이 되는 거고 네네. 아까 제가 가격을 미리 먼저 말씀드렸는데 네. 요 주택 가격만 했을 때 한 1억 2천 선? 1억 2천만 원대 정도로 구성이 돼 있고요. 네. 그 여기에 이제 뭐 정화조라든가 운반비, 설치비, 뭐 크레인 장비 요금, 기반 설비, 네, 그다음에 뭐 기초 콘크리트, 네, 기초 콘크리트 이런 1, 2층 데크, 난간 네. 공사 같은 것들을 한다면은 부대 공사 비용이 보통 한 3천만 원대 오. 정도에서 오. 소요가 돼요. 오. 그래서 보통 1억 5천에서 1억 6천 사이에 총 공사 비용을 책정을 하고 공사를 진행했을 때는 무리수 없이 완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영상이 또 이제 지금 올라가지만 또 1년 후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네네. 가격이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죠. 요즘 들어서 이제 가격 변동폭이 좀 심해지고 있어요. 네. 그 뭐 세계적인 정세지만은 원자재 가격들이 워낙에 지금 폭등 요소들이 많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수입도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변동이 생길 가망성들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지금이 2022년 4월 기준, 4월 네, 말 기준으로 그 4월 말 기준으로 만약에 이 영상을 2024년에 보시거나 네네. 또 그랬을 때 모델은 존재하겠지만 가격이 변동이 있었다는 거 변동이 있을 수 충분히 있습니다. 알고 보시기 네. 바랍니다. 자 네.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먼저 네. 외관부터 보겠는데 네. 경량복구조 형태의 주택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단열 문제를 좀 먼저 얘기를 하고 자 어떤 제작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1차적으로는 네. 그 이제 단열 규정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건축법 규상은. 네. 근데 거기에 그 충족이 됐을 때 준공 요건이죠. 네. 그 준공이 날 수 있는 단열 규정에 이제 적합해야 되고 네. 그 적합하려면은 벽체의 두께라든지 단열재의 열 관료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등급이 나뉘게 되죠. 여기에 저희 회사 뭐 기본 품목이긴 하지만 적용 요소긴 하지만 가등급 수성 연질폼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모듈러 주택 대부분의 회사들이 많은 채택을 하고 있는 네. 단열재고 많은 채택을 한다는 거는 단열 기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자, 벽 두께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일단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몇 정도가 나오는? 보편적으로 이제 지붕은 200mm. 네. 벽체는 180mm 수준 180mm 정도. 정도. 네. 자, 보시면 또 여기도 또 포인트를 이렇게 네. 입구 쪽에 포치가 살짝 나오는데 살짝 나옵니다. 이렇게 포인트 줬고 등이 또 쫙 있습니다. 네. 다운라이트를 이용해서. 네. 그리고 창호도 있는데 창호는 어떤 걸 쓰시나요? 이제 우선적으로 에너지 관리율은 1등급. 네. 기밀 등급도 1등급인 시스템 창호가 적용이 되고 삼중유리입니다. 삼중유리. 예, 네. 요즘에는 그 단열 등급이 워낙에 지금 강화가 돼 있어서 이런 고성능 창호들이 적용이 돼야지 뭐 효율이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앞에 보시면 데크가 이렇게 설치해 있는데 네. 요 데크는 이제 기반 시설비에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부대공사 비용에 네. 예. 부대공사 비용에 들어가고 네. 지금 현재 여기에 깔아놓은 데크는 일반 방부목 데크는 아니고요. 네. 그 방킬라이 소재 수종의 뭐 천연 데크가 지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데크까지 포함하면 면적이 얼마 될까요, 이게? 대략 데크가 15평 수준 정도고 오. 건물이 23.5평이니까 한 40평 가까이 40평까지 되는 거예요. 데크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데크가 되어 있고 이렇게 다 지어 주는 거죠, 현장 네, 공사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 주택을 공장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계약하면? 계약하고 일단은 공사 기간은 두세 달 정도를 잡아요. 네. 모듈러 주택 이제 공사가 딱 시작돼서 현장에 갔다가 이제 그 안착을 하기까지 조립이 완료될 때까지는 2개월 정도를 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근데 현재 이제 대기 기간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네. 저희 회사도 이제 만들 수 있는 생산에 또 네, 그렇죠. 캐파가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총 4개월에서 8개월 사이 정도를 오,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현장 시공은 얼마, 며칠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거? 대략 10일 안쪽. 아, 현장 건축을? 네. 현장에서 이제 조립하는 게? 네네. 10일 안짝? 네, 10일 안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공사가 마감이 됩니다. 네, 한번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1층이 이렇게 데크와 함께 창호가 나와 있고 현관 쪽은 일단 1m 정도의 공간을 확보를 해서 네. 비를 안 맞게 이제 이런 포치를 적용을 했고 네. 포치 위에는 이제 러시아산 라치로 네. 이렇게 골이 들어간 디자인을 채택을 했고 네. 최대한 이 주택의 외장 포인트는 단색에 약간의 포인트 정도를 좀 엄청 단아하면서 심플한 디자인으로 연출을 해봤어요. 이렇게 이제 나무 목재 색깔의 네. 느낌 많이 주신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이 파비앙이라는 모델이고요. 23.5평형 네, 경량 목구조고 이동식 모듈러 조립 공법. 공법이 그런 겁니다. 네. 그다음에 모듈이 4개로 나뉘어 있고 구조재는 이제 캐나다산 네. 이게 ENBTR인데 ENBTR이라고 네. 이제 보통 이제 그 구조재로 쓰이는 구조재는 2등급 나무를 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용재는 1등급 나무. 근데 이제 강도나 뭐 수종의 차이가 아니고 이제 뭐 피죽이 약간 섞여 있느냐, 네네. 옹이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구조용 구조재는 다 2MBTR 네,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열재는 아까 말한 가등급 수성 연질폼. 네, 이렇게 돼 있고. 창호는 미국식 삼중기계 로이율이라고 그러죠, 일반. 네, 맞습니다. 네, 아르곤 네. 가스가 들어가 있어서 아르곤 가스가 있고 삼중유리로 네. 이제 로이 코팅이 돼 있고. 네, 네 이렇게 돼 있고. 네. 난방은 보일러 선택할 수 있네요. 가스 기름 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전옥스 보일러가 대상이 돼요. 네. 그래서
그 가스보일러로 대부분 가는 추세입니다. 아, 그리고 주방 가구는 신발장에 포함되어 있네요. 네. 아, 주방 가구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 이따 촬영을 하시겠지만은 네. 가전제품 말고는 네, 다 그대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 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외벽에 지금 여기 이제 세라믹 사이딩이죠. 세라믹 네. 사이딩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 자, 세라믹 사이딩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내구성이 이제 얼마나 갈 것이냐, 외벽이니까. 세라믹 사이딩의 장점이에요. 내구성이 좋고, 네. 그 다음에 불연 소재고, 네. 그 다음에 방수에 엄청나게 유리하게 그 채널 구조로 돼 있고, 네. 요즘 목조주택이나 뭐 일반 건물의 외벽에서도 많은 적용이 되고 있죠. 네. 지금 여기 높이가 상당한데 이게 이제 2층 구조라서 네네. 저 높이가 얼마 될까요? 한 저희가 모듈의 최고의 높이는 이동이 가능한 최고의 높이는 3m 15cm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150mm인데 네. 그거를 두 개를 올려놓은 거니까 이제 6m가 넘어가는 거죠. 6m 30에 뭐 기초 높이 있을 거고 네. 보편적으로 6m 60 정도를 봅니다. 실제 설치돼 있을 지면에서 네, 그 정도. 6m 60 정도. 네. 이게 테라스 공간입니다. 네. 사실 세컨하우스의 테라스는 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전원주택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유리한 공간이죠. 그렇죠. 일단 올라가 보시면 알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돼 있고 이쪽 데크는 상당히 넓습니다. 네. 여기도 활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의도로는 이 공간은 테이블 놓는 의도로 좀 데크를 한번 제작을 해봤어요. 아, 여기다가 뭐 그런 피크닉 테이블 정도로 올려놓고 네. 네. 피크닉 테이블로 뭐 식사를 하신다거나 네. 바베큐 뭐 네. 그런 거 할 수 있는 뭐 차를 한잔 하신다거나 공간이 돼 있고 데크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다 되는 건가요? 이제 지면에서 기초 높이와 설치 높이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지면에서 한 60cm 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단으로 네. 이제 뭐 이동이 용이해야 되니까 진입이 그렇죠. 네.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빗물 빠짐 그 매지라 그러죠. 네. 그게 좀 안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 보시면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경사들이 있죠. 그죠. 예. 네. 그래서 물 빠짐 네.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지붕 단열도 충분하게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뭐 동일한 수성연질폼을 적용을 했고 두께는 200mm 정도를 시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폭을 볼 텐데 모듈이 이제 지금 이제 앞에 모듈, 뒤에 네. 모듈이 네. 결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한 모듈의 넓이는 3m입니다. 아, 그래서 총 6m가 나와 있고. 네. 데크는 사실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원하시는 대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크의 폭은 그냥 건축 면적에 포함되는 것뿐이죠. 건축 면적에 포함 안 됩니다. 아, 이거 안 되나요? 여기 아, 이제 지붕이 있으면은 네. 포함이 될 텐데. 아. 그냥 단순히 바닥 마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포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네, 포함이 맞습니다. 안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냥 이거는 각져 있어서 딱 그 느낌이에요. 보시면 대부분 주택 여기서 저번에 찍었던 제품인데 네, 저희 디자인 컨셉이기도 네. 하고요. 회사에.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호도는 어떠세요? 고객분들의 선호도. 보통 뭐 4, 50대층들이 대부분이고 세컨하우스가 절반 정도 아. 설계 변경을 거쳐서 주거용으로 아. 요즘 그 주택 추세가 미니멀함을 많이 네.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은퇴자들은 그렇게 큰 집들이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신 이제 품질은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춘 주택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주요 고객층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실내를 궁금하실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과연 실내가 어떻게 되는지 네.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23.5평형입니다. 네, 1층이 몇 평이죠? 17평입니다. 1층이 17평. 네. 들어가 보시면 아, 출입구 쪽에 중문이 아, 중문도 되게 세련된 네, 한번 닫아볼까요? 네, 세련되게 뽑아냈고 보통의 중문들은 네. 이제 목문을 많이 채택을 해요. 이제 프레임이 좀 두껍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탈 소재에 네. 슬림 스타일을 적용을 해서 이제 망임 유리를 채택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슬림하면서도 좀 모던해 보이는 느낌. 예림도 네. 들어가 있고 신발장 쪽 보시면 신발장은 뭐 보편적인 신발장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하부를 띄워서 간접 조명을 설치를 하고 네. 이런 전원 주택들은 신발 벗어서 이제 뭐 이렇게 넣어놓고 이럴 때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네. 많이 들락날락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봤고. 센서 등인가요, 이거는? 네, 센서 등인데 일반적으로 이 주택의 컨셉은 이런. 등들을 이렇게 중앙에 놓지 않았어요. 아, 사이드로? 네, 이렇게. 사이드로 해서 다 매립을 해서 라인 조명으로 적용을 해봤고. 네. 네.
이렇게 중간 여기의 넓이는 한 단평 정도 될 것 같네요. 이게 600에 600짜리 타일이니까 네. 한 1m 80 정도에 뭐 1m 60 정도의 네. 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네. 현관을 들어가면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복도를 바라보는 느낌이. 네, 이렇게 복도도 마찬가지예요. 네. 디자인 컨셉 자체가 이 중앙에 등이 있기보다는 네. 그 천장에 여백개미를 주고 한쪽으로 사이드도 저 라인 조명을 설치를 하고 대신 이제 충분한 조도는 확보를 해야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어 있고 바닥은 이런 모습인데 네, 헤링본 타입의 네. 강마루가 적용되고 그리고 보일러는 이제 가스 온수 다 네, 밑에 이제 온수 난방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네, 엑셀이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되어 있고 네. 자 거실 쪽으로 거실로 들어와 보시면은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네. 자 이런 느낌입니다. 네. 아트월은 이제 그 포셀린 타일을 적용을 해서 네. 약간 스톤 느낌의 네, 스톤 느낌 질감을 표현을 했고 네. 이런 것도 이제 운송을 트럭으로 하다 보니까 네네. 약간 뭐 운송 중에 파손되거나 그런 이런 물론 뭐 될 수야 있겠죠. 현장에서 다시 또 네, 근데 뭐 충분히 수정이 가능한 것이고 네. 네. 빈도수가 높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컨트롤 보일러 네, 보일러 컨트롤이 있고 이건 뭔가요? 이제 실제 주택으로 설치됐을 때는 인터폰이 필요하거든요. 아 인터폰 자리. 네, 근데 여기에서는 필요치 않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니까. 네. 요 네. 가구는 포함된 거 아니죠? 네, 가구는 네, 저희가 가구. 인테리어 소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이드로 다 네. 조명을 뒀다는 게 특징이네요. 여기 있고 이쪽 네. 양쪽에 조도가 네. 확실히 그래도 들어오겠죠? 네. 밤에 충분히 좋습니다. 오히려 밤이 더 예쁠 것 같은데요? 밤이 훨씬 더 예뻐요. 아, 그리고 밤에 촬영하고 싶은데 이 유럽 쪽들을 가서 건축물에 조명을 쓰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형광등 색상 조명들 이런 것들을 거의 안 써요. 그렇죠. 눈의 피로감들 네. 때문에 그래서 네. 충분한 조도는 확보가 됐고 네. 저희도 이제 실험을 통해서 네. 조도가 너무 낮으면 안 되니까 네. 되게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네. 네. 거실을 보는데 거실 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거실 면적이 4,500에 5,000 정도니까 대략 한 5평 정도? 5평 정도 네. 네. 그 정도로 보여요. 거실 면적만 해도 농막 하나의 사이즈가 나오는 정도. 네, 충분히 뭐 쾌적한 네. 공간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있고 이쪽 거실이 상태에서 이제 주방을 바라보면 네, LDK 구조 뭐 한쪽 선상이 있으니까 상당히 크네요. 주택 사이즈에 비해서 큰 거 아니에요? 네, 주택 사이즈에 비해서 주방을 좀 많이 길게 뺐는데 대신 이제 단점이 하나 있어요. 네, 어떤 게 있어요? 뭐 물론 뭐 장점만 무조건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원래는 이쪽이 다용도실입니다. 아, 저쪽이요? 네, 네. 여기 이 선상에서 다용도실이 막혀요. 네. 아, 이제 세탁실이 막히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주방이 엄청나게 협소해집니다. 그렇죠. 보편적인 그 23평의 주방 정도뿐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세컨하우스 의도고. 그렇죠. 대신 이제 세탁기를 매립시킬 수 있는 그 세탁기 건조기 일체형을 매립시킬 수 있는 장을 짜서 놓고. 볼게요. 그다음에 이 반대쪽 뭐 안에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이게 다용도실인데. 네. 세탁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뽑아냈다는 거. 네, 그냥 여기 매립시킬 수 있게끔. 매립으로. 네, 저희가 작업을 해놓고. 네. 이쪽은 이제 키친핏 제품으로 이게 빌트인 냉장고 같은데 네, 네, 냉장고는 포함된 게 가전 제품은 아니죠? 있습니다. 네, 한번 열어봐 주시죠. 그래도 네. 냉장고니까 그냥 냉장고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뭐 이거는 냉동 냉장 김치 김치 냉장고까지 네, 이렇게 딱 들어가면 요 네. 제품의 사이즈에 맞게 딱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가구 구성을 네. 저희가 해드리죠. 근데 이거 막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사실 것 같은데 딱 느낌이 네. 너무 예뻐서 이게 이제 키친핏 제품의 네. 그 장점이 있어요. 이 폭이 좀 줄어들죠. 그렇죠. 딱 네. 맞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공간 활용도들이 나오고. 네. 여기도 지금 창이 있는데. 네. 네. 이렇게. 뭐 싱그러운 창호라고 네. 위로 열리는 네. 방식의 창호들. 환풍하고. 네. 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네. 로이 주택 3주. 네. 네. 다 동일한 창호고. 여기도 보시면 상부장 뒤편으로 간접 조명을 활용해서 인테리어의 조명 활용도를 좀 높여놨고 작은 집 제품들이 조명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 포인트 네, 인테리어의 뭐 네. 최종은 네, 조명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무슨 뭐 등이 달리거나 뭐 그런 포인트를 많이 주시는데 아예 네. 사이드로 빼면서 현대적 느낌도 주면서 네. 네, 촌스럽게 네, 여백의미를 많이 강조를 했어요. 네. 뭔가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기보다는 그렇죠. 네. 그 작은 집이기 때문에 여백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지 이제 인테리어의 구성 요소들이 나오기 때문에 색상도 이렇게 보면 뭐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선택할 것 같은데요? 뭐 개인 취향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화이트 톤 느낌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델하우스 보러 오신 분들 대부분 이제 이렇게. 네. 그런데 또 간혹 또 요청하시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습니다. 뭐 마루를 다른 색을 쓴다든지. 아, 마루를. 네. 주방 가구를 다른 색상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데 우드 포인트를 넣는다든지. 아, 네. 뭐 그런 것들은 크게 가격 변동 없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소비자 의견들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덕션이 네. 들어가 있고 3부 하이라이트인데. 아, 하이라이트요? 예, 아. 인덕션으로 옵션 변경을 하셔도 되고. 수 있죠. 네. 네. 기본은 하이라이트. 네, 네. 여기 이제 후드 쪽인데. 네. 뭐 누가, 버튼이 있네요. 버튼. 네, 있습니다. 이렇게 조명도 있고요. 네, 네. 물론 세컨 하우스 뭐 여기 가운데 네. 소형 식탁 정도는 네, 그렇죠. 예, 아일랜드는 뭐 이런 폭 좀 좁기 때문에 오히려 집을 더 좁게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소형 뭐 그렇죠? 식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세컨하우스라고 하지만 주거용으로 써도 손색이 없을 정도. 네, 일부 뭐 네. 약간의 설계 변경만 한다면은 네, 그렇죠. 주거용으로 네.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이게 시점이죠. 지금 방은 1, 2층 하나씩 해서 두 개고 두 화장실은 하나죠, 1층에. 네, 네. 네 그런데 약간 네.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2층에도 화장실을 넣을 수 있고 방의 크기도 조정이 가능하고 네. 뭐 드레스룸을 다른 모듈을 생겨서 드레스룸을 또 만든다든지 이런 네. 자유로운 설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요게 이제 아마 모듈러 연결하는 부위일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네. 이 한 모듈 한 모듈을 붙인 부분이죠. 네. 이거 1번 모듈, 2번 모듈이 네. 결합된 보면, 쪽들. 네. 그런 모듈이 딱 네.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에서 바라보는, 끝에서 바라보는 네. 전체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복도 느낌들이 상당히 심플하죠. 네, 이렇게 네. 나가면. 네. 의도했던 네. 디자인이기도 네. 하고. 자, 이렇게 가보시면 화장실 쪽인데요. 네. 입구 바로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욕실 한번 이렇게 넓게 한번 찍어보시죠. 오, 네. 상당히 높네요. 네. 여기가 이제 샤워 공간이 나오고 네. 따로 뭐 칸막이를 두진 않았네요. 예, 칸막이 두지 않았어요. 욕실을 그래도 이제 일정 부분 넓이를 확보하긴 했지만은 네. 주택이 원체 소형화 주택이기 때문에 욕실이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넓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두셨고 요거는 이제 겨울철에 쓰는 거. 네, 난방기구. 네, 이거 놓으면 따뜻하게. 네, 예, 욕실도 마찬가지로 난방기구를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여백의미를 주고 한쪽으로 조명을 두는 컨셉인데 네. 가운데 저게 붙으면 이제 하지만 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변기 이렇게 두고 네, 세면대 이렇게 바닥도 타일을 네 다 푸쉐린 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물빠짐 쪽으로 기울을 해서 뭐 잘 빠지게끔 네. 습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습식 네. 욕실이에요. 굉장히 깔끔하게 된 거울도 지금 뭐 전원 버튼이 있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아, 뒤에 조명 아, 볼 수 있게. 아, 알겠습니다. 어우, 네. 너무 뜨겁네요. 지금 이게 켜놓으니까. 네. 여름에는. 어우, 너무 네. 뜨겁네. 여름에는 그냥 일반 등만 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끄면은. 아. 이제 기본 조명만 들어오고. 네. 네 깔끔하게 네. 뽑아냈고요. 네. 자, 요거 이제 화장실에서 앞으로 가시면 방이 하나 나옵니다. 네. 뭐 방 전에는 네. 청소기 이게? 같은 거를 둘 수 있는. 아, 다용도실. 다용도실을 없앴기 때문에. 네. 이런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네. 여기에 뭐 선반도 설치가 가능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도어를 달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제 방이 나오는데 네. 글쎄 이제 요즘에 방을 크게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네. 뭐 세컨하우스의 네. 개발 의도기도 네. 하고 네. 주거용으로 하실 때는 이쪽 방들을 확장을 해서 드레스룸을 네. 넣고 방을 더 확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회사에 방문하시면 상담을 통해서 네. 여기 방은 몇 평을 뽑아내신 것은? 대략 한 2.7평 정도 3평 네. 정도 낮은데 네. 그런 정도 아담한 뭐 작은 방이죠. 네. 아파트의 작은 방 정도 그렇고 네. 방 사이즈에 비해 창이 굉장히 큽니다. 네, 네 개방감을 살려서 저희 개발 의도는 서재, 네, 예, 서재로 개발을 했고 이런 창틀도 다 인조 대리석으로 일반 래핑 몰딩을 사용하지 않고 네.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재를 더 고급으로 쓰셨네요. 이거. 일단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2층에서 아마 이제 주무시는 방이 나올 것 같고 여기는 네. 이제 뭐 서재나 아니면 이제 세컨룸으로 쓸 수 있는 네 그렇게 뽑아냈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울기가 좀 있죠. 네, 네 한쪽으로 물매를 잡아서 네, 물매로 네, 빼놨습니다. 뭐 지붕물이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죠. 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빗물이 흘러내려가게끔. 그래서 이런 그 테두리에 몰딩이 없이 마이너스 몰딩으로 다 처리가 돼 있는 거고 네. 최대한 몰딩 안 쓰려고 네. 이제 그런 디자인들이죠 심플하게. 자 이제 2층으로 한번 네 올라가 보시죠. 자 올라가서 보시면 통해서. 계단은 어떤 목표 쓰신 거죠? 요거는 이제 고무나무의 일종인데 아...
이제 집성 판재. 집성 판재로. 네, 핑거 조인한 집성 판재를 이용해서 네. 했고, 뭐 순수 원목이죠. 네, 올라가서 보시면. 네. 꺾이면서 기역자로 해서 한 번 더 올라가네, 꺾임이. 근데 네. 계단 모습을 보시면, 네,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고, 한 번 더 올라가면, 자. 이제 계단도 디자인 포인트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천장을 보시면은 천장에다 등을 달지 않고 벽등을 활용해서 사이드로 예 조도를 확보해주고 계단 느낌도 이렇게 네. 전반적으로 색깔이 세지 않고 네. 네 약간 파스텔톤 비슷하게 약간 네. 옅게 나오는 느낌으로 전체적인 포인트 잡아주신 것 같아요. 바닥도 이렇게 마감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도 난방 다 되는 거죠, 바닥에? 네, 똑같이 다 됩니다. 여기도 신발장, 아니, 신발장이 아니라 여기 또 수납. 여기도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네, 다용도 수납이죠? 네, 여기도 선반 제작해서 네. 뭐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여기 출입문이 이제 이렇게 닫으면 한번 보이시죠? 한번 닫아봐 드릴게요. 네, 닫으면 이런 모습이고. 네. 열시면 이제 방이 나오는데, 자, 여기 안방 개념이고. 네, 여기는 안방 개념이고. 여기는 방의 규모가 일정 부분 확보가 돼 있어요. 아, 포인트가 이쪽이네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밋밋한 것 아니냐, 직원회의 때. 그래서 저희가 주로 활용하는 외장재를 이용해서 뒤에 아트월을 한번 가공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트월도 예쁘고 조명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타들이 간접 조명을. 네, 약간 호텔 느낌이 나게끔. 네. 네. 대학선에서 바라보면 이제 화장대. 네. 파우더룸이죠, 일종. 네. 네. 파우더룸이 이렇게. 사실은 여기에 이제 붙박이장을 이렇게 설치를 하셔도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이쪽 인테리어 포인트를 약간 다른 벽면으로 이동시키고 이쪽에 붙박이장을 뭐 활용할 수도 있겠고. 네. 그래서 이거는 상담을 통해서. 뭐 나중에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창이 아까 이제 주방에 쓰시고 네. 비슷하게 올리는 창으로 환기성 네. 때문에 마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되게 재밌는 포인트는 이 안방이라고 생각했을 때 네. 안방에서 바로 이렇게 테라스 나갈 수 있게 뽑아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안방 문만 닫으면 프라이버시가 되는 거네요. 또 그렇죠. 못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방에서 나갈 수 있게끔 이쪽에 뭐 이제 야외용 라탄 테이블이나 네. 이런 것들을 놓고 자 나가보시면 이야 이 공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몇 평이죠 테라스가? 테라스가 1층 현관하고 거실 넓이거든요. 네. 한 6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한번 지금 재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6평 정도로 보입니다. 안방에서 바로 이제 바라보는 네. 전망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 1층에 저 자재 쌓이는 거 보지 마시고 저 앞에 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구조로 나와 있고 데크에서 테라스로 뽑아냈고 이 난간도 보시면 이게 강화유리죠? 네, 강화유리예요. 네,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서 여기 강화유리인데 막 비 맞고 눈 맞고 막 먼지 쌓이면 닦아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겠죠. 네. 뭐 이거를 청소를 아예 안 하고 사용할 수는 되니까. 없고 네. 이거에 대한 단점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뭐 스틸보다는 강도가 유리가 떨어질 것이고 미관적으로는 예쁜데 유지 관리를 해줘야 네. 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것들 그렇죠. 네.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 네, 이건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요. 예, 스테인리스 네. 재질이고 스테인리스로 네, 당연히 될 거고 또 이거는 만약에 유리를 선택할 수 있나요? 나는 또 네, 유리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네. 저희가 흔히 하는 뭐 평철난간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로 네. 선택을 할 수 있고 가격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유리가 좀 더 비싸죠. 많이 비싸죠. 네. 근데 그냥 보통 난간의 두 배 정도라고 보시면 예쁘긴 정말 예쁘네요. 안방에서 네. 이제 뷰를 내다보는데 이런 아 막히지 않고 네, 막히지 않고 아 그럼 여기서 앉아 있어도 예 맞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예, 거예요. 그런 것들 의도를 좀 준 거고 여기에 대표님 어닝을 설치할 수 있나요? 어닝 설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네, 네.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보강을 따로 해드리고 벽체 보강을 어닝을 달 수 있게 해드리고 이런 이제 다운라이트들이 어닝에 가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명 방식을 좀 서로 협의를 해서 좀 바꿔야 될 거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1층 네네. 테라스인데 안방에서 바로 이어지는. 네. 테라스. 뭐 여기서 야외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외부 세트도 그렇죠. 적용을 해놨고 네. 상당히 좋은 공간이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세컨하우스를 사용하시면서.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서울에 집이 있고, 네. 뭐 아니면 수도권에 집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집에 아파트가 있고, 네네. 이제 세컨하우스로 이제 뭐 소도시나 지방에 하나 설치해놓고 주말에 쓰기에 딱 좋은 제품인 것 같고, 뭐 거주용으로 써도 일단 손색이 없을 것 같은 느낌으로 네. 볼 것 같은데, 이 가격이 주택 가격만 한 1억 2천 선. 네, 보통 1억 2천에서 1억 3천 사이 정도 이런 뭐 난간 가격이나 이런 것들 차이가 좀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부대 공사까지 해서 총 토탈 공사비를 네. 저희가 한 상반기에 한
20여 채 이상 나갔어요. 네. 근데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은 1억 5천에서 1억 6천 사이에 대부분의 공사들이 다 마감이 된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지역에 편차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뭐 약간의 편차 있을 수 있겠죠. 네, 거의 그 정도 선이면 제작이 된다는 겁니다. 네네. 네, 충북 충주에 있는 주식회사 작은 집에서 만드는 파비앙, 뉴파비앙. 뉴파비앙입니다. 네, 23.5평형 세컨하우스, 그러니까 미니 결장. 네, 네, 미니 결장. 세컨하우스 제품 살펴봤습니다. 전화번호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1544-8204입니다. 네, 1544-8204 전화하시면 상담은 주말도 가능한가요? 토요일까지는 근무하고요. 네,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뭐 새벽에 막 전화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무 시간에 꼭 전화하십시오. 네, 보통 9시부터 5시까지 상담 시간을. 이게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계속 있는 거죠? 네, 이거 뭐 편하시게 전화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은 저희가 모델하우스가 회사에 세 채가 지어져 있어요. 네, 각 평형별로. 네, 여기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경은 뭐 편안하게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품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